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사 승려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룩셈베트로 대사관으로 모실까 합니다. 자, 함께 즐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준비가 되셨습니까? 소개합니다. 로로 도도 앤 레드 블루 옐로 쭈쭈 그리고 안드로 크롬오프 소냐입니다. 옥수수, 감자, 토마토, 호박, 복숭아, 딸기 무엇이든 모두 다 드리겠어요. 날 사랑한다면 드리겠어요. 드리죠 드리죠 드리죠. 신나가 잠도 오지 않아. 그대를 본 순간 사랑을 느꼈죠. 난 그대 없이 못 살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도 손님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족해도 오늘 저녁 초대해 주신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백호왕과 그 나라를 위해 축하의 잔을 왕과 그 나라를 위해
춘추파잔치 즐기고 돌아가세요. 국왕님과 나라를 위해 즐겁게 축하드리세. 또 한번 축배를 듭시다. 다 즐거운 이 저녁에 무궁화 말점 페트로베냐 페트로베냐 영원히. 오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 나라의 발전에 하여 영원하여 페트로베냐 페트로베냐 만나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본국에 계신 국왕 폐하의 133번째 생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이곳 파리 룩센 페트로 대사관까지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파리 주재 룩센 페트로 대사관의 주인 맥스웰 인사드립니다. 맥스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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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은 위대하신 아리아리 신과 수리수리 신을 모시는 아리수리 맞대결을 이 나라 국교로 선포한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아리아리 방청 수리수리 방청. 자, 오늘 본격적인 파티는 특별히 대사관 안채에 마련된 30년 전통의 맥심 클럽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1시간 반이 남았군요. 그럼 본격적인 파티에 앞서 국왕 폐하와 아리수리 신을 위하여 잔을 듭시다. 아리아리 번쩍! 수리수리 번쩍! 우리 저녁 파티에 한나 그 라바리가 참석한 날에 소문이 있던데? 그렇다네. 그녀는 라바리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네. 그 라바리 그룹이라면 우리나라 체제의 3분의 1을 책임진다는 남편값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을 찾고 있다는데 우리나라 남자는 모두가 아리수리에 맡겨줘라. 글라바리 그룹의 후계자 한나가 파리 남자에게 시집가버리면 망하지 망하지 우리 조국은 망하지 불쌍한 나의 조국 룩센 페트로. 자네들도 리허설을 해야지. 당장 앙데레스! 앙데레스! 앙데레스!
하겠어? 인간 또 여자들하고? 아니요. 강아지가 똥을 참지. 이리 와 자기야. 자기야. 어여 와 어여. 네. 아우 우리 이쁜 자기. 오늘도 딴 여자들에게 한눈 팔면 콱 죽는다. 아니야, 난 자기만 바라보고 있잖아. 여기에서 자기만큼 이렇게 프리티하고 자기만큼 볼륨 업돼있고 자기만큼 섹시한 여자가 어디 있다고. 하여튼 자기 두고 볼 거야. 아 근데 자기야, 나 정말 프리티? 볼륨 업? 섹시? 아 진짜, 나 간다. 어서 가, 푹 쉬어. 아이고, 너 이거들 있냐 정말. 자, 여러분. 오늘 파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들 잘 아시죠? 그럼 서프라이즈 소식 한 가지. 한나 클럽 바르니가 멋진 신화감을 찾기 위해 오늘 이 파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나가 계시면 주문하신 칵테일을 신속 정확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줘. 어허. 이 부드러운 살결, 이 빛 살결, 미세스 로로. 왜 이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로로, 어젯밤엔 너무 황홀했습니다. 오늘 밤도. 어젯밤은 제가 좀 질려. 안 돼요. 안 되네. 안 되네. 여보, 로로. 여보, 어디 있어? 여보. 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아니, 자네는? 안데레스, 네. 자네가 여기서 왜? 제가 어깨가 좀 뭉쳐서. 그래서 제가 주물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네. 고맙네. 하지만 오늘 파티는 자네 같은 파리 남자가 길자리가 아니라서 말이지. 예, 그럼 전 이만. 잘 가게. 여보, 저도 갈게. 그래. 명색이 대사 부인이 오늘 같은 날 바빠야지. 어서 가보시오. 그래. 네고 쓰자니. 이반이고 쓰자니. 자네 혹시 아나? 네. 저 파리같이 생긴 파리 남자 바람둥이 앙드레스 말이야. 그러게요. 여자만이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죠. 그것도 어떤 정신나간 유부녀란 말이야. 유부녀. 아마 그 유부녀 탈권해서 자기였군요. 뭐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나 어쩐다나. 그 유부녀만 불쌍하게 됐구만. 아니지, 그 남편이 더 불쌍해. 그 남편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만. 아이고, 누구야 누구야. 이 멍청이 바보 말미제 멍게 같은 이라고. 이반 이거 쓰자니. 예, 대사님, 대사님. 룩센 페트로의 영웅, 안톤. 안톤은 어디 있나? 안톤은 도박장에, 그 도박장. 책임지게! 이건 조국의 명령이야. 안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해. 안톤과 한나가 반드시 결혼해야 해. 한나가 만약에 외국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조국을... 망하지요, 망하지요. 안톤! 안톤만이 살 길이야. 반드시 데려오게. 안 그러면 자넨 끝장이야. 알겠나? 대사님! 아리 아니죠. 우리 떠나 잘해서요. 지금 이 바로 나갔던 줄 알고. 그나저나 무자비스가 도착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근데 말이야? 말이야, 말이야, 그게 말이야? 그래서 그 피 같은 결혼 자금을 한꺼번에! 한꺼번에라니, 주사위 세 번! 세 번을! 네! 말이야! 이 화상아!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저기! 다시 갈 거야! 이번엔 기필고! 기필고! 기필고 또 한다고! 또 너를 만다고! 당장 파혼이요! 아니지! 그렇다고 우리가 파혼할 건 없잖아! 왜 없어? 왜 없는데? 당장 파혼이야! 제발 이러지 마! 용서하라고! 좋아, 그럼! 당장 미토코트 사와! 당장 가서 루미똥 사와! 이도저도 아니면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와! 따와! 아니면 안토에게 시집이 될 거야! 알판서 살아가는 거리 모두 도박 때문이지. 옐로스 내 사랑 그녀에게 루이 빗똥 사가지고 프로포즈 하라 했던 그날 안톤을 만났네. 주사위 안판에 루이 빗똥 날아갔네. 이런 젠장. 브라운 사랑하는 꼴이 모두 도박 때문이지. 내 사랑 블루츠 그녀에게 샤넬 지갑 붙어가지고 프로포즈 하라 했던 그날 안톤을 만났네. 카드 노래 안판에 샤넬 지갑 날아갔네. 이런 젠장. 샤넬 살아가는 꼴이 모두 도박 때문이지. 그래도 준의 사랑 그녀에게 메이크업도 사가지고 프로포즈하려 했던 그날 안톤을 만났네. 나도 주사위 한 판에 메이크업도 날아갔대. 이런 젠장. 머리를 감싸고 활짝 뛰는 남자, 그건 분명 도박 때문일 거라네. 쏟아지는 피를 막고 서서 우는 남자, 그건 보나마나 도박사에게 쏙 빨린 거야.
정말로 나의 지금 그런 남자 그런 분양 도박 때문에 떠나네. 한심하고 불쌍하고 낙한 고치는 애도 도박에 걸면 부정이라네. 깡통 차고서 엉엉 우는 남자 그건 분명 도박 때문일 거라네. 한밤중에 좁혀 나와 학계 소송이 넌 그건 보나마나 도박사에게 속간인 거야. 종일병에 머리 박는 남자 그건 분명 도박 때문일 거라네. 한심하고 불쌍하고 낙하도 시기는 애도 도박에 걸리면 끝장이라네. 보다가 독산 망했다가 보나마 안도 때문일 거라네. 돼지 같은 녀석이 홀쭉해졌다면 그건 보나마 저 안톤에게 쏙 빨린 거야. 멀쩡한 녀석이 미쳐버렸다면 보나마 안도 때문일 거라네. 안심하고 불쌍하고 미친 친구들이 같긴 해도 안톤에게 걸리면 끝장이라네. 영영 모두가 모두가 끝장이라네. 자 여기서 한 게임 해보자고. 돌려 돌려 돌려. 아 미스님 이쪽 이쪽입니다. 딱이군 딱이야. 아주 아싸라게 노름한 판벌이군. 참 좋은 장소구만. 대사관 앞마당에 말이야 이런 것을 만들어 놓다니. 그뿐이니까요. 띠쩍 맥스 클럽은 우리 귀여미들이 아주 끝내줍니다. 귀여미? 아 그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 오. 섹시하고 얼룩얼룩 앰버슨 그 부드러운 그 귀여미. 귀여미? 그래 그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 안 그런가? 게다가 말입니다 이곳이 바로 전설의 도박사 안톤 박사님의 홈그라운드다 이 말씀. 그만 지금 뭐라고 했나? 전설의 도박사가 누구? 안톤. 무슨 소리? 전설의 도박사는 바로 나야.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 모하메드 알하산 오사마빈 무자비스 바로 나라고 알아들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명심을 잘 들어봐. 나는야 전설의 도박사 이 세상 전설은 날 사랑. 나는야 전설의 도박사 그 이름은 노자비스. 이제 알았어. 나는야 모하메드 알하산 사빈 노자비스 바로 나. 들어봐 내가 바로 그 무자비스 전설의 이름 무자비스.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해. 어떻게 기억하라. 제발 좀 그만하시길. 그 이름 무자비스. 알아들었어 제발 조용히 잘라 지금만. 나는야 전설의 도박사 이 세상 전설은 난 사랑. 돼지 같은 생긴 너 나는야 더 이상 못 참겠네. 웃기고 자빠졌네. 돼지 같은 생긴 느끼 더 이상 못 참아. 한 번만 더 한다면 이제는 못 참아. 웃기고 자빠졌네. 너 지금 뭐라 했나 돼지 뭐가 또 자빠졌나 했나. 잘못 들었겠죠. 어젯밤 돼지가 우물에 빠져서 던졌네. 여단 이야기 돼지 우물 속에 빠졌다고 이게 무슨 소리. 돼지 우물 속에 당신은 전설의 전설의 도박사. 나는 야 모자비스. 멀리 떠나고 있어 이 시끄러운 인간아.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내가 감히 누군지 알고?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내가 누군데? 바로 모하메드 알하산 오사마비 무자비씨. 그래서 뭐? 뭐?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여자는 무슨? 소녀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번엔 근데 당신 누구야? 내가 모하메드 알하산 오사마비 무자비씨는. 어, 그만 됐고. 내가 무슨 돈이 있다 그래? 먹고 죽을 애도 없어.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진짜. 아이고 소생이 천생 참으시죠. 약혼하지 13년 됐다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 했다니까 참으세요 참으세요. 너희들 말이야 내가 바로 모하메드 알하산 오사마빈 오사마빈 내원 대처를 희하는 년년들 만나. 소냐 이번엔 정말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고? 응. 이번이 몇 번째인데? 몇 번째인데? 아흔아홉 번째인가? 벌써 아흔아홉 번째야. 우리가 약혼한 지 몇 년째인 줄 알아? 저도 맞지? 13에 걸렸어요. 13년째야 그래. 그동안 나한테 가져다 쓴 돈이 얼마야? 모두 얼마냐고. 4천이래 4천. 한방에 4천. 설마 5천이잖아. 4천이건 5천이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돈을 몽땅 다른 여자에게 가져다 바치거나 아니면 너무 원날 주사위 놀이에 그놈은 도박.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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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도박 좀 그만하랬지. 어머 죄송해요. 하던 일 계속하세요. 소냐 이번엔 도박이 아니야. 300만 원만 있으면 루이비통 가방 하나 사가지고 10km짜리 타이어 복귀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이 쓰레기가 이게 말 돼? 말 돼. 말도 안 된다잖아. 어제 그 여자 누구야? 그 여우 같은 여자 누구냐고. 아 내가 정말 미쳐 어쩌나 이런 인간하고. 이 여자의 미쳐 도박에 미쳐 이리로 저리로 도박만 다니고 이 약혼 13년 결혼은 거짓말 당신만 기다린 내가 바보라네. 바보 서가 왔었다니 멍청이 꽉 죽어버릴까봐. 딱 한 번만 소냐 소냐 이번엔 정말 이번 일만 잘 되면 진짜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또 그치여 말 이제는 절대 안 속아. 야 이번엔 돈 많은 부자가 확실히 걸렸어. 정말이야 소녀 소녀 이번엔 정말 확실해. 어제는 200 오늘은 300 요렇게 저렇게 똑같아서 가고 약혼은 13년 결혼은 거짓말 당신만 기다린 내가 바보라네. 바보 수가 왔었다니 멍청이 꽉 죽어버릴까봐. 딱 한 번만 소녀 소녀 이번엔 정말 확실해. 이번 일만 잘 되면 진짜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또 그치 정말 이제는 절대 안 속아. 아니야 이번엔 돈 많은 부자가 확실히 걸렸어. 정말이야 소녀 소녀 이번엔 정말 확실해. 사랑은 이미 끝나버렸어. 요렇게 저렇게 꼴짝만 먹이고 약혼은 13년 결혼은 거짓말 이제는 끝이야 정말로 끝장이야. 끝장 정말 끝장이야. 끝장 정말 끝장이야. 소녀 소녀 한 번만 봐줘. 믿어줘. 개뿔? 소녀 오빠 못 믿니? 근데 정말 그래 소녀 울지마. 오늘 밤 같이 있을까? 오늘 밤? 응 진짜? 응 그러니까 300만 원만 줘. 30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당장 헤어져.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동북아야 메카 세만금의 중심 드림 오브 군산 열심히 전당 대극장에서 하니.
감사한 예술의 전당 대극장. 좋다, 딱 좋다. 그래도 날 갈 거야. 아니 소냐, 소냐, 소 한냐? 어, 이봐 친구들, 나도 좀 끼워줘. 아, 나도 좀 끼워줘. 아, 나도. 아, 이렇게 야박하게 울 건가? 아, 신용이라는 게 있잖아, 신용. 토박판에 신용이 어딨나? 안토너그는 불러오던 거. 어리가 그놈한테 이런 데는 얼만데? 난 8천을 잃었다고. 난 자그마치 1억이야. 난 5천. 그럼 우리한테만 얼마야? 전선에 도박금 틀림없어. 수승률 99%. 그래. 이 원수를 내가 언젠간 갖고 말겠어. 사실 나도 그 안톤 녀석에게 결혼 자금을 다 날렸다고. 몽땅. 몽땅? 그래, 몽땅. 하지만 안톤에게도 1%의 허점이 있어. 더구나 내기를 거절한 법이 없거든? 우리가 확실히 이기는 게임에 내기를 거는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아이고, 친구들, 여전하신가? 안톤! 전세! 도박사! 아, 이 친구들, 구시대 게임을 아직도 하고 있구만. 괜히 시간 낭비들 하지 말고 짜릿한 주사위 한 판 승 어떤가? 뭐 기왕 나중에 나한테 이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네에게 이르면 나중에 좋은 일이라고? 오늘도 자신감이 충만하군. 좋아. 안토니 왔으니 크게 한 판으로 끝냈어. 한 판에 500. 난 행운에 기대 걸겠네. 어떤가? 좋아. 500 콜. 난 500을. 나도 콜. 나는 4를 잡겠어. 자, 또 걸 사람 나와. 나는 8. 나는 4. 나는 9. 나는 7. 나는 11이야. 자, 자, 자. 그러지들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내가 단 하나의 숫자 3을 잡지. 대신 자네들 가진 판돈을 모두 걸게나. 3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진 거고, 내가 지면 자네들 각자에게 천만 원씩 주겠네. 천만 원? 이거 우리가 확실히 이겼네. 나도 콜. 안 그랬어? 자넨 가진 것도 없지 않나? 아니야, 이럴 때를 위해 준비한 게 있지. 내 마지막 비상금 리어컨 반지. 그렇지, 좋아. 콜. 당장 굴려. 자, 그럼 행운의 여신도 믿을 수 없다지. 기분이 금방 좋았다가도 떨어져 버리네. 오늘 밤 내게는 화내지 말아요. 오늘은 얌전한 숙녀가 되어 내 앞에 있어줘. 얌전하게 내 말을 잘 들어준다면 나 그댈 위해 기도하겠소. 행운의 여신이여, 행운의 여신이여, 얌전한 숙녀처럼 나를 따라주어. 행운의 여신이여, 내 말을 들어주면 당신께 기도하리. 내게는 바쁜 일을 하지 말아주오. 웃으며 반겨주오. 얌전한 숙녀처럼 다소곳이 날아주오. 한눈을 팔지 말고 날 말을 봐요. 나 하나만 바라봐요. 내 곁에 있어줘. 한눈을 팔지 말고 오늘은 나 하나만 쳐다보아줘.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이여, 행운의 여신이여, 행운의 여신이여, 얌전한 승려처럼 나를 따라주어. 행운의 여신이여. 나는 야신사되어, 나는 야신사되어 당신께 달려가리, 당신께 달려가리. 내게는 화풀이를 하지, 하지 말아주어. 행운의 여신이여. 얌전한 숙녀처럼 다소곳이 따라주어. 한눈에 팔지 말고 나 말을 봐요. 나 하나만 바라봐요. 행운의 여신이여, 내 곁에 있어주오. 얌전한 숙녀처럼 내 말을 해줘.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
사사 삼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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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그래, 그 실력이 어디 가겠나? 아니, 자네는... 그래, 나야 무자비스. 날 기억해주니 다행이구만. 자네가 여긴 어떻게... 궁금한 거. 내가 여기 왜 왔겠나? 3년 전, 종자로 한번 잘못 잡아 내 놈에게 뺏긴 내 눈 처지러 왔다. 무자비스, 내 놈이 감히! 이런, 이런. 매우 흥분하셨구만. 근데 어쩌나? 이걸 보면 더 흥분하시려나? 아, 더 조심해! 어떤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누가 진짜 전설인가를 겨뤄보는 것이. 안톤! 이봐, 자네! 넌 또 뭐야? 왜 그러세요? 인간 감자가 생겨가지고. 그때처럼 말이야. 나 한 방, 자네 한 방, 또 나 한 방, 자네 한 방 겨뤄보는 것이. 그만두게. 내 지난 일은 미안하게 생각하네. 하지만 난 더 이상 이런 무모한 노름은 하지 않아. 이런 내 마음이 매우 섭섭한 걸. 전화를 호령하던 그 안톤의 배짱은 어디 가셨나? 글쎄, 겁쟁이가 되어버리셨구만. 하지만 잘 듣게, 자네는 오늘 밤 나와 한판 겨뤄야 할 것에, 그것도 자네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말이야. 잘 기억하게, 오늘 밤이야. 안톤 괜찮아? 아, 괜찮네. 걱정 말게나. 저런 중독놈, 저 누구야, 저놈은? 네, 전에 아랍에서 만났던 녀석인데, 러시안 룰렛으로 한판 붙은 적이 있지. 러시안 룰렛이라면? 아니, 목숨을 걸고 저놈과 게임을 했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어찌 됐나? 어찌 되었겠나? 마지막 여섯 번째 발이 저 녀석에게 걸렸어. 어찌나 겁을 먹고 손을 떨든지 종아리 빗겨나가 한쪽 눈만 날아갔지. 그럼 바지에 오줌 좀 지렸겠구만. 아니! 저 녀석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지 않더구만. 그럼 아예 줄줄 흘러내리더니. 안톤, 300만 원만 빌려줘.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300? 응, 300. 아니,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내기를 하자는 거야. 내기. 아, 자네 지금 내기라고 했나? 그래, 내기. 자네는 지금 약혼 반지까지 탈탈 털린 빈털터리가 아닌가? 일 없네, 이 친구야. 어, 아니야, 나도 걸 게 있어. 내가 만약 이 내기에서 지면 내 약혼녀 소냐를 일주일과 자네에게 넘기지. 소냐? 아니, 소냐를 데렸다 내가 어디다 쓰게? 힘이 좋아. 빨래랑 시키면 되는데. 아니, 뭐 좋아. 자네 300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나? 300만 원만 있으면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그럼 내 손에 10개월 달고 꼬리 갔다. 뭐 그런 건 관심 없고 무슨 내기를 할 텐가? 자네 전설의 도박사답게 연애해도 달인 아닌가? 아니, 내가 뭐 여자 홀리는데 한 제주 하나만 그렇게 생겼네. 그렇다면 한나 글라마리가 신랑감을 찾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어때, 솜씨 한번 보여줄 텐가? 오늘 밤 정원에서 한나 글라마리가 자네의 키스를 받아준다면 말이야, 우리가 지는 걸로 하지. 우리? 그래, 우리. 자네들도 약혼녀를 걸고 이 게임에 동참하는 거야. 한나 글라마리는 독실한 크리스찬 신랑감을 찾고 있다고. 도박사인 안톤은 어림도 없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라고. 천천히 잘 생각해봐. 아, 안 되면서 그걸 말이라고 해? 생각해볼 게 뭐가 있어? 그런 걸 생각해볼 것도 없어! 당당해야지! 내 약혼녀 옐로줄을 걸겠네. 나도 내 약혼녀 레드줄을 걸지. 나도 블루줄을 기꺼이 걸겠네. 자네들 진심인가? 키스만 하면 된다 이거지.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되겠구만. 그럼 난 그렇게 알고 작업에 착수하지. 그럼 나도 작업 좀 하러 가야 되겠네. 친구, 자정까지야. 어젯밤도 오늘도 밤낮으로 피곤하게 일하는 도박사 인생, 밤엔 일에 시달리고 낮엔 자유를 갖고 봐 피곤한 도박사지만
왼종일 노른 판에서 견딜 순 없는 법이지. 뜨면 보기도 싫은 지겨운 노름판 인생 도박사 부러워 마라 알고 보면 피곤하니 그 누가 알아줄 거나 피곤한 이내 신세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도박사의 하루일을 또 밤이 다 지나가면 낮에는 쉬어야 해요 그래야지 견디죠 또 밤에 일할 수 있죠 내 한식 첫 맥심 나 항상 반겨줘 그곳의 여자들과 그림 같은 아가씨 러러 두두 쭈쭈 글러글러 마러 후후 나와 도박은 잠시 또 입건하지요 모든 걸 잊고서 샴페인을 마시네 그곳의 여자들과 그림 같은 아가씨 러러 두더 주추 글러글러 마러 후후 나와 도박은 잠시 또 어, 니구스자니. 수고가 많네. 아, 별 말씀을. 그런데 뭘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요? 아, 이거 말인가. 그동안 나한테 돈을 잃은 불쌍한 인간들의 명단과 액수들이지. 아니, 이런 걸 왜? 돌려줘야지. 두 배로 말이야. 뭐 그건 차차 알게 될 거고. 날 왜 보자고 했나? 저, 이거 비밀인데 잠깐 기절! 뭐라고? 한나 글라바리와 결혼을 하라! 아니 저 그런데 그게 잠깐 할 말이! 맞! 한나 글라바리와 결혼을 하려면 독실한 크리스천이어야 한다! 아이고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 안톤 와주었구만! 니구스자니에게 다 들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나? 에이 그게 그 돈 때문에 청혼한다는 소문이 좀 그렇긴 한데 책임지게! 이건 조국의 명령이야! 자네와 한나는 반드시 결혼해야 해! 만약에 한나 글라바리가 외국 남자와에게 시집가버리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조국 우리 조국은 망하지요 우리 조국은 망하지요 제통은 지키셔야지요 제통 지금 제통 문제인가 저 사실은 대상이 귀좀 뭐야 벌써 청혼하기로 내기까지 걸었단 말이지 어떻게 알아 차는 역시 훌륭해 진정한 애국자야 아니 그런데 저건 또 뭐야? 벌건 대낮에 강아지 짝짓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건 대단히 보이고 앙대를 좋은 구경거리 하나 생겼구만 우리 구경 가세 아, 저 대사님 채통을 채통이고 뭐고 따라와 보아하니 저 여자 유부녀 같은데요 에이, 아주 애로 영화 한편 찍는구만 얼씨구 에이, 저 유부녀 남편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구만 에이, 재미나긴 하네 오 로로 로로 오늘 밤만 지나면 내가 네 빗똥 가방 사줄게 정말? 그리고 어, 우리 서로 사랑의 정포를 주고 받는 거야 난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이 목걸이 하나만 있으면 돼 목걸이? 응 이거 짝퉁인데 10캐럿짜리 이게? 그걸 지금 얘기해 10캐럿짜리 목걸이가 짝퉁이라고 아 진짜 짝퉁이래 10캐럿짜리 짝퉁 대사님 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짝퉁이래지 않나. 아이고, 대사님, 짝퉁 좀 지키세요. 저거 내가 내 마누라한테 사준 거야, 3만 원짜리. 아니, 근데 저 여자는? 네, 아이고, 설마 그러니까요. 아이고, 대사님. 아이고, 그런데 하나 그나마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보랏빛까지 무슨 말씀을 빛나는 별빛 지나쳐요 찬란한 그만요 아름답소 이제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찬사를 지나쳐요 받아주시오 환영해 주셔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정말 친절하시군요. 감사해요. 미스 클라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요. 고마워요. 이렇게 직접 만나뵙게 되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시겠죠. 네, 개인적으로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꼭 접수해놓으세요. 이봐, 미스 클라바르가 지금 나를 보고 있어. 아니야, 나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다르지 않던가? 아닐세, 그녀가 보낸 사랑의 불꽃이 내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있네. 무슨 소리! 그녀가 던진 불꽃이 너무 뜨거워서 내 가슴이 모두 타버렸잖아. 이 사람들 마음대로 시커멓고만 그저 돈이라면 무슨 소리를. 자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멀리 러시아에서 온 맥심의 자랑 안드로크라모프 소녀와 귀여운 쭈쭈들을 소개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안드로크라모프 소녀와 쭈쭈.
우리가 함께 즐기세, 모두 이 자리 즐기세, 더 즐겁게 노래하며 춤을 춥시다. 축복해 즐거운 이 날을, 즐거운 이 날을. 브라보, 브라보, 훌륭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촌스럽긴 하지만 그런대로 훌륭하군요. 자자, 주목해 주십시오. 룩셈페토르 잔치에 제가 뛰는 것이 실례인 줄 알지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게, 여긴 룩셈페토르인들만의 잔치일세. 아니요, 대사님. 국왕님의 생신날을 축하하는데 내국인, 외국인 구별할 필요가 있나요? 아, 그럼요. 더구나 오늘 특별히 참석하신 한나 글라바리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이곳 남자들 중 유일한 크리스찬이 제가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자네 같은 바람둥이의 도박꾼이 언제부터 크리스찬이 됐나? 어젯밤입니다. 어젯밤? 어젯밤 꿈에? 주님을 폈고 주님께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주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늦게라도 크리스찬이 된 걸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곳 사람들은 모두 아리수리 마태교 신도들이라 뭘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주여! 이보게, 지금 자네들 제정신들인가? 대사님, 그냥 두시죠. 이분들 모두가 저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같은 크리스찬이 됐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 할렐루야, 그럼요. 서로 사랑해야죠. 자, 여기 저와 함께 회개하고 구레 방주 올라탈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죄들 양쪽에 서십시오. 앉았군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천당 가는 배를 타게 되는 신앙 간증을 담은 노래, 곡명은 어젯밤 꿈에 주님의 은혜로 천당 가는 배를 탔다네. 형제 자매님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진짜로? 네! 어따미아미타. 자, 지휘자님 간증 부탁. 꿈속에서 천당 가는 배를 탔지. 내 손에는 주사위가 들려있었지. 난 벌떡 일어나 한판 놀아보자 했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했지. 제발 앉아 이 친구야, 앉아 배추 집힌다. 앉아 이 친구야, 앉아 배추 집힌다. 정말 팔이 뻗어 나왔네. 목을 잡아 물 속에 빠뜨릴 거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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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집힌다. 꿈속에서 천당 가는 배를 탔지. 내 손에는 술병이 들려있었지. 난 벌떡 일어나 한 잔 마셔보자 했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했지. 이 배는 천당으로 어서 떨어질라. 악마 팔이 뻗어 나왔네. 너를 잡아 내 속에 빠뜨릴 거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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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구나. 난 귓거리 바로 웃었지. 그때 파도가 나를 덮어버렸지. 난 물에 빠져 나 좀 살려달라 했지. 그리고는 물 깨였지. 감사해. 제발 앉아 이 친구야, 앉아 배풀다. 앉아 이 친구야, 앉아 배풀다. 정말 팔이 뻗어 나와네. 앉아 앉아 배지 짚힌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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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 짚힌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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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 짚힌다. 앉아
회개하셨다. 쓰나미 같은 감동입니다. 그렇게 들어주셨다니 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요. 그런데 당신 누구세요? 내 이름으로 말하자면 모하메드 알하산 오사마 빈 무자비스. 이곳에 자기가 전설의 도박사라고 허풍치고 다니는 녀석이 있다길래 내 그와 한판 붙여서 승부를 겨루고자 왔습니다. 이봐요, 아랍 아저씨. 무례하군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줄 잘 아실 텐데. 똑똑한 아가씨. 당신이 그 뭐여? 한나 글라바리. 그리고 듣자 하네. 돈방귀 꽤나 낀 남자. 이봐, 무자비스. 내가 퍼티를 방해할 생각은 없어이다. 나는 그저 그 얼간이 같은 녀석과 한판 붙으면 되니까. 내가 한 말은 잊지 않았겠지. 자네는 오늘 밤 나와 한판 붙을. 그것도 자네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말이야. 잘 기억하게. 오늘 밤이야. 뭐라고? 투나잇. 에이, 저런 모하메드 알리 오사마 빈라든. 네, 대사님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젠 자네 차례야. 조국을 위해 권투를 빌네. 자, 어서. 예. Ladies and gentlemen. 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백만장자의 후계자 한나 글라바리안께서 요즘 신랑감을 찾고 계시답니다. 저요, 전 여러분께 내기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내기? 오늘 밤 정원에서 한나 글라바리안과 단 한 명만이 선택을 받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저요! 한 돈은 1,000,000원. 1,000,000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아이고, 대사님 약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진짜. 에이, 괜찮아. 에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그럼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스 글라바리?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매우 불쾌하군요, 안토. 당신은 무슨 일이든 내기와 게임밖에 모르는군요. 하기야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전설의 도박사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하지요. 어쨌든 당신, 이 꽃을 나에게 던진 건 날 선택했다는 뜻 아니겠소? 당신은 꽃을 던진 것과 버린 것도 구분 못하나요?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사실 한 가지 더. 난 당신 같은 도박꾼에게 관심 없다는 사실. 대사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어, 차매님, 벌써 가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오늘 대단히 즐거웠어, 한나 글라바리. 어련하시겠어요? 어, 한나! 여기서 한나 글라바리! 안드레스! 한나! 안드레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병이 도지니? 브라이 평상하니? 너희들 국물도 없어! 야, 도도하게 하늘을 찌르는구만. 요즘 여자를 다루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여자, 세상 여자 다루는 법 신비해. 여자들이 하는 생각 남자들은 모르지. 세상 여자, 세상 여자 다루는 법 어떻게 정해진 건 절대 없어. 여자 소름지 해. 여자 모두가 다르게 여자마다 다르게 여자마다 다르게 자주 예뻐해주고 여자마다 다르게 때로 외롭혀야 하니 여자마다 다르게 혼약하고 야자쁘게 여자마다 다르게 자주 싸움을 걸어와도 여자마다 다르게 웃으며 받아줘야 하지 여자마다 다르게. 여자를 다루기 어려워 남자.
들머리가 빠지네. 도대체 알다가 모를 일. 복잡한 여자 여자 제 눈에 안경을 끼고서 한평생 여자를 몰라도 검은 머리가 바꾸이 될 때까지 사랑을 바칠 수밖에. 여자 제 눈에 안경을 끼고서 한평생 여자를 몰라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을 바칠 수밖에. 여자는 다루기 어려워. 여자 머리가 빠지. 여자 여자 제 눈에 안경을 끼고서 한평생 여자를 몰라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을 바칠 수밖에. 그나저나 일은 잘 돼가고 있는가? 걱정 마십시오. 오늘 밤 한나는 정원에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미국수자니? 자넨 이걸 한나에게 전달하게. 이게 뭡니까요? 편지 아닙니까요? 한나가 후원하는 고아원에서 왔다고 하게 오늘 밤 정원에서 고아원의 원장이 도움을 청하고자 한다면 한나는 반드시 나올 거야. 반드시! 역시 자넨 천재야. 자네만 믿네. 그럼 화이팅! 이봐! 뭐하냐고! 갑자기 아이고 신세가! 일이네? 뭐야? 오늘 밤 정원이라? 그나저나 아, 약속한 시간 분명히! 물론이지. 다른 한 놈은 어떻게 되었나? 아! 걱정 마십시오! 선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요! 믿을만한 놈이겠지? 안톤에게 자그마치 이억을 잃는 놈이죠. 잘 부질러 놓았으니 틀림없습니다요. 좋았어. 어서 행동해. 예, 갑니다. 안톤, 오늘 밤 정원에서 세상의 마지막 풍경을 보게 될 것이다. 기다리거라. 왜? 아니, 여자가 또 저거 죽고 내 뒤쳐버리게 된 거야. 어떡하냐. 이 약혼한 지가 13년, 결혼은 언제 해? 구한날 똑같으란 사라진데 호박판에서 잃은 돈도 셀 수 없는데. 인간미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며 괜히 속삭지 말고 잡아버릴까봐. 그래도 그 애가 없으면 나는 어쩌나. 조심조심
중에 긁어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국물도 없어요.